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죠? 네? 오랜만에 보죠? 우리 일주일 만에 봤잖아요. 반갑다고 해줘요. 반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고 쉬운 자취생 요리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할 요리는 뭔가요, 요리사님? 삼치조림이요. 오, 생선 요리에 도전하는 건가요? 네. 안 어려워요?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얻어 걸리길 바라며. 얻어 걸리길 바라며. 네. 방송. 하도 앞치마를 안 갖고 오셔서 제가 제 앞치마를 빌려드렸어요. 네, 저는 오늘 앞치마 없이 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재료부터 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뭘로 생선조림해요? 삼치. 두둥. 갈치나 고등어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고추. 고추 이거 안 매운 거랬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한 달째인가요? 쓰고 있는 마늘, 그 다음에 깐대파, 오늘 육수를 낼 멸치, 그리고 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양념장은 간장, 설탕, 고춧가루.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예. 네. 오케이. 초간단. 얻어 걸리길 바라며. 네. 살짝 의심을 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육수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역시나 물을 먼저 붓고. 오늘은 가스가 충분히 있나? 네. 새 걸로 넣었습니다. 오, 네. 불이 세요. 다행이다. 멸치. 멸치도 우리가 저번에 언제 썼었지? 강된장 만들 때 썼었나요? 네. 네. 강된장 만들 때 썼던 멸치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계속 재활용하고 있어요. 비닐봉지는 왜? 아, 여기 위에 버리려고. 똥 달라고. 아, 버리려고. 똥 따세요? 아니요, 머리만 분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똥 안 떼도 돼요? 똥 같이 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와, 여기. 1타 2피? 아, 한 번에 떼지는구나. 유리사 유료. 또. 깔끔한데? 엄마한테 배운 거. 아, 맞아. 깔끔해, 세대 같아요. 남편을 구합니다. 참해, 참해. 참해 먹고 싶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워서 진짜 때려보는데. 여러분 보셨죠? 오늘 자매가 옷 똑같이 입고 왔어요.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잘못 시켜가지고. 내가. 자매룩, 자매룩. 눈만 좋았어도. 후훗!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짝! 할 때, 이렇게, 짝! 뭔가 이렇게. 뭔가. 정색했어요. 아, 웃고 있어요. 나한테 정색 안 해. 육수 내는 동안 야채 손질하셔야죠. 넘어뜨렸어. 스트라이크. 호잇. 호잇. 비린내. 생물이 좋은데. 이거 생선도 막 자반 고등어 이런 거 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냐 소금간 안 되어 있는 걸로 사셔야 소금간 되어 있는 걸로 하면 너무 짜니까. 맞습니다. 네. 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더라고요. 사야 되더라고요. 물 잠깐만요. 그니까. 물을 지금 흰색 부분만 썼어요. 초록색 부분을 안 쓰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맛있대요. 양념이 잘 배요. 흰색 부분이 더 맛있고 양념이 잘 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예. 진짜로 맛있나. 조금 먹어볼까요? 생무 뭐 조금 줘도 돼요? 약간 6시 내 고향 느낌으로. 그거 같아. 맛있다. 맛있다. 배 같아, 배. 맛있는구나. 이거 무 뭐지? 1500원밖에 안 했어요. 빨리 익히고 싶으면 무는 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얇게요? 이 정도 얇게? 취향에 따라. 괜치. 물 끓어요, 끓어요. 줄이면 돼요. 뭐요? 못 들었어요. 줄이면 된대요.
나는 솔로몬이다. 어? 재밌다. 귀여워. 솔로몬. 귀여워. 요리사님 귀엽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아니, 하지만 장PD가 더 인기가 많아요. 네. 저는. 오메! 오메! 아 맞다 찍히고 있었지? 회장님 어 양파도 썬다 양파 양파 어 안에 초록색 있어요 새싹났어요? 살짝? 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뱃속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다 소화돼요? 건강이 보장된다는 재미입니다. 양파가 근데 전에 얼마 전에 산 건데 엄청 오래된 건데 그거 쫄린 떡볶이 처음 찍을 때 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싱싱해요. 그게 아직까지. 네. 대박이다. 어때요? 육수 잘 우러났어요? 네. 냄새가 일단 지금 어머 냄새 좋아요. 멸치 육수 냄새가 엄청 나. 멸치 없으면 맹물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도 넣고 있어요. 어? 방금 못생겼어요. 가오나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멸치 건져내기 귀찮으신 분들은 다시마. 어. 너구리에 다시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왜요? 너무 저렴한 예시였어? 아 왜 다시마 무시해? 다시마 좋아해요. 다시마 넣고 그냥 건질 필요 없이 그대로 요리해도 괜찮으니까 전 주로 다시마 넣었어요 아. 왜냐면 동생들이 그 멸치 육수 그 생선 비린내를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제가 다시마로 항상 했었어요 오. 무를 지금 되게 정갈하게 넣었어요 그쵸? 네 예쁘게 넣었어요 오늘 약간 차만 컨셉인가요? 아 그러니까 오늘 가면 안 썼네 오늘 화장한 거예요? 비비 바르겠어요 비비 바르고 지금 틴트도 바른 것 같은데? 틴트는 아까 낮에 아까 낮에 앞집 화장품 가게 남자 잘생겼더라 아 그렇구나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가게 될 때가 있어 괜찮아 이해해요 이해해요 각각 한 스푼씩인가요? 네 한 스푼이 한 스푼이 아니에요 지금 왜요? 거의 뭐 약간 머슴으로 한 스푼? 아 제사밥 그런 수준 고봉? 어 저거 이게 어떻게 한 스푼이야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리할 때 항상 그 제일 당황하는 게 그거래요 손맛 적당히 넣어라 아 먼저 뭐 계량이 아닌가 어, 한 꼬집 넣어라 근데 약간 외국은 예, 다 계량하고 예, 맞아요. 그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어머니 손맛 뭐 적당히 아, 넣어라 맞아. 막 항상 그러니까 예, 그게 제일 당황스럽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저희도 항상 적당히 한 맞아요. 스푼 항상 요리사님 제일 많이 하는 말 보고 더 넣으려면 넣고 그렇죠 해가면서 맞춰가는 게 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본인 입맛대로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그냥 어? 안 넣었다 얘. 어? 양파야. 양파인 줄 알았구나. 그렇게 나중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다 있겠죠? 개안해요. 개안해요. 저희가 계속 그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사람들이 우리 집보다 더 좋네. 막 어디서 촬영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배나티비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이에요. 이사한 지 며칠은 아니고 이사한 지 이제 한 달 됐나? 네, 사무실이에요. 제가 이 카메라로 조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바로 여기 냉장고랑 지금 저희 요리하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제 책상이랑 엄피디님 책상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방이 또 있어요. 방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촬영 공간입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있고 네 저희 사무실이에요. 빨리 왜 제자리 아 알겠어요. 자기 말을 해. 알겠어 집중할게. 빨리 저한테 관심을. 내가 메인이야. 아무튼 결론은 여기는 배나티비 사무실이라는 거. 이건 마늘을 다 썼어요. 와 드디어
한 달 네. 만에 마늘 다 쓰는 건가요? 다 써야지. 쓸 때가 왔어. 그래. 상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했어요. 마늘을 깨기. 오, 소스도 준비되었어. 아, 그렇게 끝에를 잡고 하면 편하구나. 네. 저 저번에 기억나세요? 저 마늘 다지려고 했다가 완전 요리 못하는 사람인 거 들키는 거? 저는 차라리 요리를 하느니 설거지를 하겠어요. 오~ 요리를 잘 못해서 불을 무서워해요, 제가. 아, 그렇구나. 네, 불을 무서워해서. 하라면 하긴 하는데. 설탕도 넣고, 설탕도 얼만큼 넣었어? 아, 맞네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스푼이 머슴 한 스푼이에요, 여러분. 고춧가루도 넣는다. 거침없네요. 그니까요. 그랜드 마더. 아니 약간 웃긴 게 숟가락은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더 넣어요. 아. 그 숟가락은 왜 넣는 거야? 한 스푼보다 더 넣을 거면서 좀 있어 보이게. 뭐? 있어 보이게. 넣어요? 요리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뭔가 허술하네요. 에, 오늘도 뭐 괜찮아요. 왜냐면 전문 요리사가 아니니까. 사실은 제빵사예요. 제빵사는 그것까지 피사. 있죠? 피사 제빵사. 아니 F지. 아니지. 아 맞네, 매장 이름이. PC. 그치. 피사의 제빵사로 PC? 일하고 있는. 제빵 자격증도 있죠? 그럼요. 네. 제빵사예요. 고등학교 때 땄습니다. 꿈을 가지고. 대단하다. 고등어를 사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4층을 걸어 내려가서 마트에 가서 반품 교환하고 삼치를 사왔으나 촬영 날짜가 변경되어 대표님 없이 삼치 조림을 어떻게 대표님? 어머니 보고 계시죠? 아버지가 삼치 조림 먹고 싶대요. 아, 집에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생선 나왔어요. 오, 약간 모바일 게임 비주얼인데? 미안해요. 에?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어, 뭐. 이런 재미구나. 쪼리 지금 짧은데? 네? 아, 파랑 양파가 또 있어. 아, 네, 나 주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요리하면서 듣기도 하고. 미안, 잠깐만 주스만 먹고 바로 할게요. 자, 나 진짜 못 참겠어. 에? 양파를 넣어요. 여기 막 팽이버섯도 같이 넣으면 맛있겠다요. 팽이버섯? 네. 생선조림에요? 네. 새송이버섯이나. 오, 그것도 괜찮겠다. 네. 네. 뭐 한번 찔러봐 주세요. 뭐 떼서 찔러? 젓가락으로. 오, 오. 스무스해. 맛이 어떤가요? 어. 맛있어. 맛있어요? 아, 참 궁금하게 왜 그래요. 어, 역시 오늘도 걸렸네. 아니, 양념이 되게 잘 뱄어요. 이제 제 실력입니다. 그렇죠, 맞아. 이때까지 숨겨왔는데. 운도 실력이에요. 맞습니다. 오, 맛있어. 아, 끓이기만 하면 되죠? 다 했어요. 네, 밥 대표 없는 거라면? 네. 네, 여러분. 저희 시식해 보려고 지금 앉아서 밥도 다 데워서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근데 약간 넣기 전에 생분 먹었을 때 이미 맛있었어요. 네,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조금 거기에 지금 양념까지 되게 잘 배서 양념이 잘 뱄어요.
부들부들하고 시원하고 아 너무 좋다. 밥이랑 먹으면 어때요? 지금 밥 반찬을 딱이에요. 생선살 쫄깃쫄깃 해가지고 인삼 올리고 풍덩 풍덩 두두두 신난다 행복하다 다 먹고 나서 비 오고 맛있겠다. 아, 어때요? 맛있어요? 국물? 오늘 양념도 잘 됐는데. 오늘도 성공했어. 네, 성공했어요. 저번에도 강추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맛있는 요리 강추입니다. 집에서 꼭 해 먹어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쉽고 간단한 자취생 요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